오늘은 저희가 라디오 출연을 하러 왔습니다. 타이더. 근데 갈 때마다 멘트를 보내는데 실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걸로는 쓸 수 있고 지울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성화이드 맞나? 채원이는 수들. 나는 왜 저렇게 생겼어? 뭐야? 귀여워! 왜? 이거 너무 애들 너무 똑똑했는데? 저는 몰라요. 좀 자기 전에 먹고 나가요. 다음 볼때 시원하게 하시죠. 하이츄. 이거는 명사인데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많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한국어도 너무 이해해야 되겠다. 너무 We have 명사가 코레오 267, this is Michael Tam, and today with me I have Le Sserafim. Welcome, guys. How are you? Hi! Le Sserafim, so good to see you. You as well. You can hear it next right here on Sirius XM K-pop or on demand in the Sirius XM app. We'll just say, okay. No, that's fine. Okay. Okay. You guys are moving around so much with performance, dance practices, recording sessions, and more. After the work is done at the end of the day, what does a perfect night look for you? Maybe it's tonight. Yeah. We are at MTV. We released an amazing song with eat delicious food. We're at 애드립으로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갑자기 그대로 Thank you for inviting us. MTV를 저도 뭐지? 어릴 때 막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화면으로만 보던 스튜디오에 실제로 오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떨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멤버들이랑 너무 잘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So, 오늘 아침에 타이더도 하고 중간에 Sirius XM, Sirius XM 라디오도 하고 방금은 MTV Fresh Out Live 맞췄는데요. 생라이브였잖아요. 생 저희 첫 생라이브였어요. 미국에서 떨렸어요. 맞아요. 떨렸어요. 네, 피아노를 처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열기가. 진짜 열기가 진짜 저희 멋지 옷을 입고 맞아 앞줄 계신 거야. 맞아. 너무 신기했고 맞아요. 빨리 미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 Hey show, welcome to today show. Hi, good morning. 미국에서 첫 아침 방송입니다. 아침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투데이쇼를 나가게 됐는데 저한테는 일본에서 메자마시 드랩이나 지프 나올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민재언니한테는 진짜 편사에서 많이 보는 방송에 나오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겠다 싶었어요. 하바굿데이 이런 그러니까 전할 되세요. 를 약간 Have a good one 라고 하면 된대요. 바이바이 할 때 많이 배웠다. 자그나게 배우면 언젠가는 잘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빅딜이에요. 진짜
전국이 다 보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방송 켜놓고 대기 중인데 가족 말고도 그냥 흔히 그냥 틀어놓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또 끝나고 뉴욕 친구들 볼 예정이어서 정말 너무 기대되고 몇 년 만에 한국 처음 떠나고 연습생 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냥 아침부터 가슴이 뭉클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잘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갈게요! Today's show, let's go! And this! Today Show에서 네, 아침 방송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오가 네, 쇼여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반응도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MC분들도 너무 좋았다고 진짜 엄청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에서 그리고 피오나도 밖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맞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5인 네, 완전체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땡큐! 아이보리색이 농구 그런 시그니처 색감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초록색도 예쁜데. 나 저지 사고 싶은데 골라줄래? 저지? 이거는 당신에게 합격 목걸이를 Let's go, let's go. 네, 저희가 NBA HQ에 놀러 왔는데 저희가 내일 실제로 보러 가는 거예요. Lakers를. 그래서 이렇게 전날에 여기를 왔는데 진짜 역사가 진짜 이렇게 깊구나 알았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드디어 LA에 가서 농구를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합니다. 레이커스 파이팅! 네, 여기는요. LA 첫 스케줄인데요. 굉장히 떨리고요. 지금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라서 열심히 정신을 차려보려고요. 파이팅! 나 밥을 먹고 싶어. 그리고 계란말. 그냥 밤. 포세포
포슬포슬한 흰쌀만 먹고 싶어. 포슬포슬한 그 배달 그 여기 꽉 눌려 담겨 있는 거 말고. 와, 맛있겠다. 떡 같은 거 말고. 아이고. 소스를 흘려버렸어요? 여기는 안 흘렸어요. 이즈 피즈 레몬 스퀴즈. 오! Get a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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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Perfect. 오늘 그래미 뮤지엄에서 무대를 하게 됐는데 너무 설렙니다. 빨리 무대 하고 싶었다고요. 퍼펙트 나잇을 그때 뮤직뱅크 때 한 번밖에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드디어. 재밌겠어요. 오늘 무대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Hi, we're the Seraphim.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out ton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 you waiting for? Cause I know what you wanna do. Picture perfect criminal. Okay. 이 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원이랑 소라가 오늘 LA에서 첫 공연인데 객석이랑 무대가 진짜 너무 가까워서 이따가 무대할 때도 봐주시는 사람들이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가까이만큼 그치? 그런 에너지를 많이 느껴주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브프 영어 버전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되게 일본어 버전 할 때도 다 좀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영어 버전도 역시 좀 헷갈리긴 해가지고 가사 잘 나오게 연습을 했습니다. 멋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이트 처음 봐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블리즈콘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화이팅.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화이팅.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기대 많이 하세요. 블리즈콘을 앞두고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저희가 LA에서 또 새로 유튜브 콘텐츠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그런 게 많이 있던데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그런 게임이 많은 것 같아서 재밌게 집어넣을 할게요. 3, 2, 1, go! Draw a dragon!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직. 진짜 너무 대박.
선물 받았는데 김치찌개랑 짱구랑 여기 시로도 있어요. 시로 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줬어요. 근데 인물 진짜 잘 그리시는 것 같아. 저 그 사진이랑 똑같대. 예뻐. 제가 팝콘 제일 좋아해서 팝콘이랑 치과랑 고양이랑 좋아. 저는 삼겹살이랑 애기 고양이. 저는 해파리랑 로키랑 제가 있습니다. 벌써 LA 3일차 스케줄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에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내일 드디어 블리즈콘! 네, 마지막 스케줄! 맞아요. 미국에서 마지막 스케줄을 앞서서 이렇게 첫 라이스틱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네.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네. 무대. 내일 기대해주세요. 내일도 화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 Thank you guys. See you soon. Thank you.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넓게 쓰는 것 같아. 어? 내가 조금 이거 좀 붙어야 되나? 그래야 뭔가 좋아할 것 같아. BlizzCon, join the crew. BlizzCon, join the crew. BlizzCon, join the crew. BlizzCon, join the crew. 너무 당차. BlizzCon, join the crew. 딱 이 정도? 진짜 미안. 다 똑같아. BlizzCon, join the crew. 키리코 일본 사람이 있던데. 그치? 일본어로 말하잖아. 이렇게 하는 디바 도착하자마자 짐을 스킨 풀고 사야 맞아 짐을 스킨. 풀고 스킨 사야 스킨이랑 이모션 사야 돼. 맞아 그 부산 거기 맵 가야 돼. 응, 부산 맵 가서 삐약이 내 삐약이 사진 찍고. 그니까 나도 복랑 사진 찍고 빨리 하고 싶어. 행동 벨리 버튼? 맞아. 귀엽지? 응. 벨리 버튼. 근데 한국어가 바뀌었잖아. 백곱. 어떻게 백곱. 이름이 백곱이야? 백곱.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잘했어! 이렇게 맞아요!
빼. 그랬다. 위에서. 오, 막 하늘. 와, 에이바. 파란. 와, 야. Why did they have 10 tickets? So, okay, so but they haven't turned it in yet. So you can still steal the card. Lemonade? 오버워치 두 번째로 해봤거든요. 근데 팬들이 두 번째 치곤 잘한다고, 채원이 너무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했는데요. 팬들이 진짜 천재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는 모르겠는데 댓글에서 저 피아나 분들이 잘한다고, 채원이 진짜 미쳤다고, 잘한다고, 찢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말하면 진짜 찾았다고. 제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자, 피아나. 그러면 잘하는 걸로 믿고 있을게요. 역시 우리 모든 자 천재들이 천재들이야. 오버워치 지니어스. 그러니까 나만 잘했잖아. 그리고 다 잘했잖아. 나 다 가지고 서운한 거 있네요 저도. 아니야, 서운한 거 아니야. 완전 서운해. 아니야, 나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서운했잖아. 네, 제가 아까 행사장에서 실제로 오버워치 2를 해봤는데 저희를 도와주신 스트리머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저희가 항상 오버워치 할 때 공부하려고 보는 분이어서 너무 놀랐는데 너무 재밌게 같이 뭐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시청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로 그 팬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집에서 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뭔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주셔서 떨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캐릭터가 뺏겨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캐릭터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지만 근데 너무 스트리머분들도 다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더 잘한, 원래는 더 잘하니까 나중에는 뭔가 그냥 저희 뭐 하는 것을 피아나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버워치에서 만나요 저희. 이제 드디어 미국 프로모션 마지막 브리스코에서 공연을 하러 갑니다. 네, 전 공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국은 아침인데 그 스트리밍도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피아노한테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미스라피. 뭐 crumbs. Bye bye.